이 학습이라는 게 인풋과 아웃풋으로 되잖아요. 인풋이라는 건뭐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고, 아웃풋은 시험지에 그냥 내놓는 건데, 이 과정이 이제 원활하면 공부를 잘하는 거고, 이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면 공부를 못하는 거잖아요. 근데 저 같은 이제 독서 논술 강사들은 이걸 이제 책으로 봐요. 책으로 인풋을 해서 책의 내용을 잘 내놓는지. 그리고 이 아웃풋의 측면에서 좀더 고차원적으로, 사실 아웃풋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건 글을 쓰는 거잖아요. 글을 쓰는 걸 보고 이제 그걸 느끼는 건데, 일단 읽고 이해하는 그 현격한 차이는 뭐 이게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지금 아이들이 훨씬 못해요. 그러니까 책을 읽고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, 전에는 사실 책을 좀못 읽었어도 이런 게 있었어요. 어쨌든 앉혀서 강제로 앉혀서 읽혀 놓으면, 스토리를 얘기하라고 했을 때 핵심 맥락은 그래도 핵심 줄거리 라인은 정도는 애들이 어느 정도, 그걸 파악 못하는 경우까지는 없었거든요. 다 읽었대요. 한 1시간 정도 지나서. 그래서 앉혀놓고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. 핵심 맥락이 안 깨져. 근데 막 질문을 하다가, 얘가 1시간 동안 안 읽었나? 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목 떨면서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. 얘기를 하다가. 내가 읽은 거예요. 이거 어떻게 읽었다는 걸알수 있냐면, 주인공이 입고 있던 옷, 주인공이 그때 뭐, 쓰고 있던 모자, 그리고 아주 핵심과 상관없는 어떤 사실, 이런 걸 아는 거예요. 이런 걸 아는데 핵심 스토리 라인을 모르는 거지만, 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이런 아이들이 띄엄띄엄 나오는 상태가 된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읽기 능력이 떨어진 측면이 있고, 그러니까 잘 읽는 애, 못 읽는 애, 통균인 애가 있잖아요. 이통 자체가 이렇게